카페 녹화. 카페 데너리스에서 음식이 조금 아주 맛있지는 않아서 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검색을 해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카페 녹화라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는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. 건물도 그렇고. 근데 평이 좋길래 한번 체크인 해보려고 하고. 약간 명상하는 요가원 노래 같은 노래가 나오네요. 미숫가루? 롤케이크랑 말차 빙수 이렇게 있네. 영수증 리뷰하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 준대요. 포트에 나오는 찬가. 아, 파차야? 아, 파. 티팟에 주는 찬 줄 알았어. 팟. 팟. 팟 밀크 티. 팟 밀크 티. 팟 밀크 티. 핫. 핫. 쑥인데? 물 아니고 플레인 케이크. 먹어. 먹어. 여기도 지대가 높아서 강물이 보여요. 케이크, 홈차, 아싸움 시티시, 핫 밀크티, 아이스 아메리카노. 나무가 테마인가 봐. 다 나무고. 이게 초록색이 된다. 녹화 그런 뜻인가. 아, 흑화처럼. 근데 잔도 너무 예쁘고 이 컵 이거 포스터가 너무 예쁜데. 만남다. 포스터가 나무. 컵 받침도 나무. 너무 예쁘다. 홍차인데 독이 옹기독이 같은.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요. 잔도 홍차지만 전통차처럼. 딱 시간 맞춰서 우려가지고 건져가지고 따뜻하게 마실 수 있게 됐었어. 도진마롤보다는 크림이 적고 빵 부분이 많아요. 뭐라고요? 커피 훨씬 맛있어. 아까 그거 빵은 어때? 로리아? 맛있는 카스테라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도지마롤처럼 크림이 많고 빵이 적은 걸 더 선호하는데. 맛은 괜찮아. 저는 팟 밀크티 마셔보겠습니다. 맛있어요. 팟 밀크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. 팟 향이 살짝 나.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달아서 맛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우유에 팟 향이 나는 거야? 가밤바 녹여놓은 맛? 근데 그거보다 조금 고급진 맛. 가밤바? 가밤바 고급. 표현을 그 맛밖에 못해. 바밤바가 아니라 비비비. 아, 비비비. 바밤바는 밤. 비비비. 비비비 녹여서 따뜻하게. 비비비 이게 설탕을 조금 유기농 설탕을 쓴 것 같아. 유기농 갈색 슈가, 유기농 브라운 슈가로 만든 것 같은 비비빅을 녹여서 따뜻하게 스팀 밀크에. 아직 많이 안 알려졌어. 이게 완전히 감기 아니니까. 절차지. 근데 여기 너무 좋다. 많이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.
게 막 써있더라고 거기에서. 아 그래?